자, 그래서 선생님이 케어프 궁금하면은 뭐라고 묻고 답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맨날 뭐 수업하는 방식이 비슷한 거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우가 지금 전번에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꾸 가르쳐 줘요. 그 가르쳐 준 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써먹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케어풀이란 대답을 듣고 싶대.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할때뭐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케어풀의 뜻이 뭐니까 무슨 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케어풀 뜻이 뭡니까? 조심스러워. 그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네가 지금 말하는 순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답을 한 거야. 어떤 시라며? 그럼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볼 거야. 뭐? 어떤 어떻게라 했습니다. 어떤 어떻게 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응? 케어풀의 뜻이 뭐라고?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자, 여섯 가지 질문 다시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그러면 케어풀의 뜻이 조심스러운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그래.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습니까? 내가 어때야 합니까? 어때야만 합니까? 할까요? 뭐 친구 사이의 대화니까 합니까 보면. 이렇게 묻겠지. 내가 어때야 돼? 싱가포르에선. 이렇게 묻겠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How should I be 그래. in Singapore?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했더니?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럼 이번 질문을 바꿔서 In Singapore란 대답을 듣고 싶다 치자. 그러면 In Singapo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말 질문으로는 뭐가 되겠다? 이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Should I be careful? 그래, 잘하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뭘 오늘 가르쳐준 거잘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 대화로 넘어갑니다. 동문장. Why?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했더니 why 이릅니다. 그럼 왜라는 말 뒤에 우리말 뭘 추가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조심해야만 조심해야 하니? 이 말이 생략된 거죠.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했더니 조심해야 되는 뭐가 궁금한 거야 지금? 조심해야 되는 언제가 궁금해, 어디가 궁금해, 누구가 궁금해, 어? 뭐가 궁금한 거야 지금? 조심해야 되는 누구가 궁금합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이유가 궁금할 때 우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한국말로. 왜라고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추가해서 써주세요, 그러면.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원래 질문이 이거였죠. 됐습니까?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자, 그러면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이유를 답해줘야 되겠죠, 다음 문장은.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why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답은
because로 시작하는 말이죠. Because some rules.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거를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In Singapore. 그렇죠. 그냥 싱가포르가 아니라 했어. 뭐라고요? In Singapore.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원래 문장은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여기에 이 부분의 뜻은 뭐예요? Are different의 뜻은 뭐뭐와 다르다. From까지 붙이면 뭐뭐와 다르다겠죠. 그 different의 뜻은 뭐다? 다른. Different from이 뭐뭐와 다르니까. Different의 뜻은 뭐다? 다른.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 여기에 왜 is를 쓰면 왜 안 되지? 대열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어려서. 대열랑 같이 쓴다고? 여기에 다르다고 말한 게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다르대요? 예, 누가 다르답니까? 이게 다르대죠. 그렇죠.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고 있죠.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이거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예, 누가 아 얘는 비코는 접수한 거 빼고 누가 some rules in Singapore 다 are different from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맨날 하는 게 선생님이 누가 다 해서 누가 부분은 뭘 적용하면 좀 더 쉽게 보인다? 여기에다가 늘 뭘 해본다 우리가? 해보죠. Some rules in Singapore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네,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야. 그것들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뭐가 된다? Rules가 다르다고 하는 거지.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보고 단수형이라 그래, 복수형이라 그래. 오케이, rule 뜻이 뭐고? 규칙.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시. 그러면 규칙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규칙이 다른 거야, 두 가지 이상의 규칙이 다른 거야? 두 가지 이상의 규칙. 오케이, 이걸 보고 단수형이라 그래요, 복수형이라 그래요? 복수형이라고 한다고요. 단수형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될 때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복수형이면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되거나 we가 되거나 또는 너희들이란 뜻의 뜻을 가진 you가 되는데요. 근데 얘들 they, we, you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만약에 얘들하고 같이 사용되는 비동사, 비동사로 누가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들 뒤에 전부 뭐가 와요? 만약에 뒤에 하다시를 써야 된다면 뭐 들어있는 형태로 사용해야 돼요? 하다시 종류,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라면 뭐뭐 세 가지 방법인데 do, does, did가 있는데 누가다 부분에 주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주어 문장의 주인이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they, we, you라면 do 들어있는 것입니까? does 들어있는 것입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물어본 게 뭐냐?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는 we go냐? we goes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은 둘 중에 뭐예요? we go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 사용하는 애들 여기서는 day니까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도 했었냐? 비콘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비콘스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 오케이, 접속사 하는 일, 접속사의 특징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접속사네? 그러면 뭐 어떻다는 얘기지? 접속사가 뭐 어쩌길래? 라고 물어보면 이두 가지를 꼭 말해줘야 돼요. 일단 접속사에 대해서도 재우가 말해줄 수 있는 거 이미 뭐 설명 들은 적이 있으니까 재우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접속사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친구, 학교 친구가 재우 보고 저 재우야, 접속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줄래? 네, 가짜 떼버리고. 접속사 종류가 하나가 아니잖아, 그치? 가짜 떼버리고 그 다음 뭐 어떡할까? 앞에 가짜를 떼버리고 접속사가 접속사 뜻을 거기다. 그렇지. 그건 두 번째 설명해줄 부분이고. 먼저 설명해야 할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네가 다자를 떼버린다며. 그러면 애초에 다가 있어야 되겠네. 접속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 얘를 떼고 지가 가진 뜻을 넣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해보세요. 영어로. I'm hungry.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두 개를 붙이고 싶어.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밥 먹는다를.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밥 먹는다. 이거를 지금은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접속사 하는 일이 두 문장으로 돼 있던 거한 문장 만들어서 접속사가 붙여준다는 얘기니까 문장 두 개를 한 문장으로 붙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여기에 이 부분 어디를 지우고 뭐좀 조금 문장을 고쳐 쓴 다음에 한 문장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영어로도 해주세요. Because I'm hungry. I eat Rice. rice.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는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쉼표로 바뀌어야지 한 문장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다 있죠? 나는 배고프다죠. 근데 접속사 붙여놨더니 지가 가진 뜻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그렇지. Eat rice? Why do you eat rice? 됐습니까? 왜밥 먹는 거야? 배가 고파서. 됐습니까? 자, 접속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접속사에 대해서 재우가 좀 얘기해 주세요. 야, 재우야, 재우야. 저기 뭐야? 친구가 재우야, 접속사가 뭐야? 몇인데 뭐라 그러네. 앞에 가짜를 떼버리고 자기가 뜻을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붙여준. 그 이거 얘기고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누가 다가 있어야 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다가? 접속사 접속사. 뒤에. 그렇죠.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오고 자꾸 앞에 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에 다가 뭔지 모르겠어. 접속사 뒤에 있는 다를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꿔준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 자,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자,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 좀더 써주고 싶어.
뭐를 더 써줄 수 있지? 아니 우리말로 여기다가 뭐 다른 규칙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기다가 이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Different rules. 그러니까 different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규칙들, 다른 다른 규칙. 규칙들. 어떤 씨가 하는 일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지금처럼 뭐를 만들거나, 만들거나, 어떤 씨 앞에 뭐 붙여서, 어떤 씨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비동사 붙여. 붙여서, 뭐로 바꿔버린다? 이게 어떤 시 하는지 두 가지.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Don't drink soda. don't drink soda. Eat empty. Eat anything In the subway.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don't feed birds In the park. in the park. 예,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좋습니까?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마시지 말래.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접속사. 접속사. 됐습니까? 두 개의 문장을 지금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붙여놨으니까 여기에 마침표가 아니고 뭐가 보여요? 쉼표. 쉼표가 보이죠. 근데 이 지금 붙어있는 두 문장은 둘다 똑같은 녀석이네요. 이런 거 보고 무슨 문장이라 했죠? 무슨 문이라 했습니까? 명령문이라 했죠. 됐습니까? 명령문의 특징은 뭐가 없다, 누가가 없어, 누가. 대신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 시로 시작한다고. 만약에 청량음료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drink. 뜻이 뭐고? 마시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 시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려니까 안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not을 만들고 do not은 don't로 줄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보고 하지 마라 명령문 또는 부정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죠? 누구 때문에 어디가 됐습니까? 얘 때문에 어디가 됐죠? The subway의 뜻은 뭐고? 지하철. 오케이, 이거는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 시죠. 네. 무엇 지하철이니까. 뭐가 이름 시라 그랬더라? 재우야, 이름 시가 뭐야? 학교 친구들이 이름 시가 뭐야? 라고 안 물어볼 거야. 명사가 뭐야? 이럴 거야. 학교 친구들이 재우 보고, 재우야, 명사가 뭐야? 그럼 뭐라 그럴래? 또 얘기해줘야 돼? 응? 뭐가 명사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명사다? 하나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 누구야? 어? 누구? 이거 맨날 지금까지 한열번한것 같아. 이렇게. 누구 또는 무엇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이름씨를 이건 그럼 무슨 씨야? 또 얘기해줘야 되겠죠. 앞제비씨 전치사. 네? 앞제비씨 전 앞제비씨는 앞에 놓는 말이래. 그걸 한자로 하면 앞전자에 놓을 치자 써서 중학생이 되면 전치사라고 하실 거야. 앞에 놓는 말, 그럼 무슨 시 앞에 놓는 말이길래 전치사라 그럽니까?
이름씨 앞에 와서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더 이상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아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언제 어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누구면 다시 명사게 이름식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리는 게 전치사고요. 지금은 왜 그 중에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바쁘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Really?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라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마지막 Don't forget. Don't forg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자, flush the toilet의 뜻은 뭐고? 변기 물을 내리다. 그러면 flush가 뜻이 뭐란 말이지? 내리다. 그러면 무슨 시지? 화장실. 화장실 앞에 뭐 붙었네. 그러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네 가지 뜻. 뭐?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중에서 잊지 말라라는 네. 말 뒤에 왔으니까. 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마라.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잊지 말란 말이죠. Don't forget it.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오나?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